거기다가 잠수당이죠. 위험수당까지 포함하면은 예. 실수령이 딱. 그럼 이제 아까 주특기를 배치를 받게 되는 건데 그 팀원으로서 통신도 하고 정찰 저격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직책이 부여받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특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럼 특기는 이게 어떻게 배정되는지 또 이거를 뭐 제가 정찰 저격 하다가 난 통신이 맞는 것 같다 바꿀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바꿀 수는 없습니다. 아 그냥 무조건 딱 정해지면 그거를 어떻게 정해지냐면 실무를 처음 가게 되면은 예. 중대장님이시죠? 예, 지휘관분들과 예. 면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아, 예. 가족관계에서부터 어떻게 자랐고 뭐 취미는 뭐냐, 특기는 뭐냐, 또 저격수 같은 티오가 있으면 너 훈련소에서 사격 몇 발 맞췄어? 아, 예. 제가 그때 18발 맞췄습니다. 20발 중에. 예. 사격 잘 쏘면 중대장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예. 아, 그래도 중대장 직책이 그래도 군생활 어느 정도 한 직책이잖아요. 네, 예,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보신 눈도 있고 이 병사나 간부의 이 인성에 맞는 직책은 이게 더 나은 것 같다. 그래서 직책은 지휘관님한테 예, 역량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. 그럼 이제 주특기가 정찰 저격수로서 저격총을 다루고 저격을 예. 하는 직책을 맡으신 건데 총기는 뭐 어떤 기종을 다루셨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총을 다뤘습니다. 예. 일단 저격수다 보니까 K14 예. K14를 예. 주로 썼고 예. 두 번째로는 K1 예. K1 기관단 총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종이죠? 네 예, 맞습니다. 예. 그 기종들은 자기가 항시 소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훈련 시에만 들고 나가는 건지 제가 막 이거 지금 병기 만져보고 싶네 하고 쓸 수는 없어요 절대. 예. 뭐 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병기 청소를 한다든지 위에서 그날 짜여진 일정이나 훈련에 의해서 병기를 열어야 된다 그때만 만질 수 있습니다. 아. 그럼 이제 도현님께서 병으로도 근무하셨고 부사관으로도 근무를 하셨는데 예. 해병대 수색대는 일반 직별하고는 좀 다른 부분 있잖아요. 월급이 수색대원으로서 약간 일반 병들과 또 일반 부사관들과 차이가 있나요? 병사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예. 일단은 수색대에 나오는 병사들은 또 잠수당이라는 걸 받습니다. 아 잠수수당? 네, 그게 한 뭐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색교육 수료 못하면 잠수수당을 이건 뭐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. 당연하죠. 예. 예. 근데 수료를 하게 되고 잠수훈련을 하면은 예. 제때 당시가 11만 8천 원 잠수훈련을 하는 날만 잠수수당이 나오는 거네요? 아닙니다. 월 아 월 11만 원? 예 맞습니다. 이게 엄청 차이가 크죠. 이게 1년으로 치면은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잠수수당이란 게 다른 명목으로 치면 위험수당인 거잖아요. 아 예 맞습니다. 위험수당이죠. 수색대 병으로서 근무하는 분의 위험수당이 한 달에 11만 원. 예 맞습니다. 아 그러면 이제 부사관도 똑같았나요? 그러니까 같은 11만 원인가요? 아마 하사 같은 경우에는 예. 병이랑 똑같이 받는데 예. 이게 또 중사, 상사 이게 계급이 높아질수록 또 받는 금액도 틀려집니다. 그럼 그때 이제 부사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사 3호봉까지 근무를 하신 거잖아요. 4호봉까지 있습니다. 아 4호봉까지? 예. 그럼 그때 한 월급 실수령액이 한 어느 정도 됐나요? 수당 싹 다 포함해서? 이게 또 중간에 바뀌었습니다. 월급. 원래 전무하사들은 그 성과상여금이라든지 명절 보너스로 아주 예. 떡값 예. 떡값을 원래 못 받았습니다. 예. 대신에 그 전무하사 수당이라고 예. 30만 원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예. 수당을 30만 원 그냥 주었습니다. 예. 거기다가 잠수수당이죠. 위험수당까지 포함하면은 세후 200 받았습니다. 세후 200? 예. 실수령이 딱 200? 예, 실수령이 전 200만 원 받았습니다. 초과 근무도 안 한 상태에서. 근데 이게 또 법이 중간에 또 바뀌었습니다. 네. 현 법이죠. 예. 아, 이 전무하사들도 이 기본 부사관들처럼 이 성과상여금과 이 명절 보너스를 지급해라. 지급한다. 예. 이러면서 그 전무하사당 30만 원이 사라지게 됩니다. 이게 뭔 개소리야. 근데 이게 더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? 안 좋아진 겁니다. 예. 길게 보면 안 좋아진 겁니다. 한 달에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인데 예. 그러니까 상여금이랑 떡값을 다 포함해서 360만 원이 안 될 것 같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예. 결국 해병대 부사관 450으로서 특수수색대 저격수로서 활동을 하셨지만 위험수당도 받고 그 험난한 업무를 하시지만 예. 실수령액이 거의 200만 원이 안 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. 예 맞습니다. 아 이런 거는 좀 나라에서 진짜 특수임무자들한테는 약간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야 될 것 같은데 예. 아,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.
그렇게 힘들게 이제 전문화사로서 직업적인 면모도 살짝 경험을 하셨는데 예. 병으로 짧게 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네. 전문화사를 1년을 추가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예. 간부님들이 핸드폰을 쓰시는 거예요. 아. 저 원래 병장까지만 하려고 짧게 하고 갈라 했는데 막상 또 적용하면은 좀 막막하잖아요. 아, 솔직히 그렇죠. 진료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대학교를 안 가가지고 진료에 대한 고민도 좀 깊었고 아, 그럴 바에는 그냥 핸드폰도 있겠다. 또 월급 받으면서 또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게.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. 그 간부님들한테 퇴근하고 어떤 거 하시냐. PC방도 가고 뭐 노래방도 가고 당구도 치고. 아 그럼 6시 이후에 갑자기 부대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거는 거의 없네요? 아닙니다. 사단 부대마다 다른데 예. 저는 2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예. 또 강화도다 보니까 바로 앞에 2km 앞에 북한이잖아요. 아 그렇죠. 예. 또 귀순자가 넘어온다든지 아 약간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예. 긴급 복귀를 해야 되고 바로 복귀해야죠. 그런 거 제외하고는 깨달아서 일반 직장인과 직장인들처럼 예. 자기 라이프 스케줄이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잘 맞는 거네요. 아, 예, 직장인으로서 예. 또 그런 거 있어요. 병으로 이제 한참 이제 서로 잘 알고 지내다가 예. 부사관 후배가 그래도 된 거잖아요. 예. 그럼 약간 좀 차이가 어땠는지. 예. 전문화사를 하면 약간 좀 불편한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. 어느 기수든 자기가 전문화사로 인간을 하면은 신입하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근데 그게 후임이면은 좋은 거고 예. 저 때는 선임이었습니다. 신하사가. 근데 신입하사면은 수색 교육도 안 받았고 예. 뭐 부대 실무 생활도 모르고 근데 아. 저는 이미 병장까지 2년 넘게 했는데 21개월을 한 상태고 뭐 돌아갈 거 다 적응도 하고 다 알고 예. 근데 그래도 해병대는 기수잖아요. 기수죠. 예. 기수에 빠르게서 밀리다 보니까 예. 저는 이게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인데 아, 저 같은 경우에는 아, 그냥 내가 막내니까 받아들이고 그래도 했습니다. 근데 예.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게 족보가 꼬였다고 하죠. 아. 서로 저는 통 부사관이 아니고 나는 뭐 약간 이런 예. 애매한 상황 예. 애매하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좀 애매한 상황도 있으셨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훌륭하게 해내셨는데 전문화사를 하고 싶어 하는 뭐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도현 씨는 병도 경험해봤고 부사관도 경험해본 입장에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일단 전문화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이 수색요원이라면요 자기가 입영 때부터 병장 때까지 뭐 어느 정도 실무생활을 했고 적응도 많이 했고 예. 알 거 다 아는데 일단 전문화사를 하게 되면은 다시 밑바닥인 겁니다. 아, 그렇죠. 왜냐면 신입하사이기 때문에. 네. 다시 입영이 된 거예요. 네. 근데, 뭐 이거를, 요즘 말로 하면 병장병이라고 하죠? 네. 병장병을 가지고, 아, 이거 다 알고, 이거 할 줄 아는데, 이거 하기 싫은데. 이런 마음을 가지고, 만약에 전문화사를 하게 되면은, 안 하는 게 낫습니다. 예. 아. 그런 마음가짐을 다 떨쳐내고, 다시 입영의 마음가짐을 가지고, 군생활을 해야 선배들도 인정을 해주고, 또, 막내잖아요. 아, 그렇죠. 마신 것도 나가면 다 사줍니다, 진짜로. 아, 진짜 전문화사로 새로운 기회와 또 이런 것들을 얻고 싶으면 다시 낮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.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은 전문화사를 하면 되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. 왜냐면은